우리나라에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표준어 대신 평양말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층이 쓰는 말을 뜻하는 문어어를 사용합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남과 북이 쓰는 단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남한에선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자제하는 것을 다이어트라 하는데 북한에서는 살까기라고 하고요. 화장실은 위생실, 도넛은 생김새를 따라 가락지빵이라 부르고 도시락은 밥과기라 합니다. 여자들이 외출할 때 절대 빼먹지 않는 게 있죠. 바로 화장인데요. 속눈썹을 돋보이게 하는 마스카라는 눈썹먹,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립스틱은 입술연지, 로션은 물크림으로 부릅니다. 이 밖에도 게임을 하러 가는 PC방은 첨단 기술 봉사소, 네티즌은 망시민, 아파트는 다층 살림집, 위약금은 어김돈이라고 하는데요. 남한보다 외래어 사용도 적고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같은 대상이지만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씹는 맛이 일품인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는데요. 대신 낙지는 서해 낙지라고 한다네요. 단어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남한에서 학생이 까지다라고 표현하면 대바라졌다는 의미지만 북한에서는 학생이 살이 빠졌다는 뜻이고요. 문란하다는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없다라고 하면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쓰지만 북한에선 가벼운 사양이나 괜찮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다른데요. 보통 오빠의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형님 또는 오렘이라고 합니다. 장인은 가시 아버지라고도 부르고요. 아버지의 형을 말하는 큰아버지는 친족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남과 북의 말, 언제쯤 함께 사용할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